873명한테 고용됐는데 평점이 5점이네요. 가장 많이 번 달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순이익으로 한 1700? 하루에 제일 많이 번 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20만 원이 최고 신기록인 것 같아요. 이거는 1년이 확실히 넘은 거고. 엄청 많이 번. 이거는 곰팡이가 핀 건가요? 회사 일은 좀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큰 결정을 하는 거죠. 맥심 한 3만 원 정도? 차까지 다 포함해서.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요? 홈케어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전제품의 청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에어컨이 총 3대? 일단 제습기 청소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에 세 곳이나 도는 거예요? 세네 개가 이제 보통이에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송파구 잠실에서 홈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들 둘, 아빠 39살이고 슈퍼파파 홈케어 대표 고영승이라고 합니다. 청소 업체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회사 생활을 싫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렌트 사업 쪽으로 손을 댔다가 좀 잘못돼서 사기 아닌 사기를 크게 당했어요. 돈도 많이 잃고 좀 힘든 생활 하는데 문득 갑자기 친구가 내 아는 형이 이런 쪽에 일을 하는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어떤 일인지 가서 접하게 됐는데 아, 이 일이다 싶은 거예요, 딱. 몇 년이나 됐나요? 횟수로 4년 차. 회사 일은 좀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제 정도 나이 되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큰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소자본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맥심 한 천만 원 정도? 차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 만에 회수하셨나요? 그렇게는 계산 안 해봤는데 딱부터는 남들 직장인만큼 벌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힘들죠. 손에 익기 전까지 뭐 에어컨이나 뭐 세탁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도 다 다르고 그때 당시는 그게 힘들었죠. 그리고 다음 집 갔을 때도 삼성 모품 걸려라, 똑같은 거 또 걸려라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영업하시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를 알려야 돼요. 에어컨을 만약에 하러 가잖아요. 그럼 저는 에어컨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홍보를 해야겠죠, 고객님한테. 이제 끝나고 이제 명함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하면은 뭐 현장에서 추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세탁기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홈케어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나를 부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한 2, 3년을 해야 안전하게 이제 손님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 사람은 내년에 난 또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분들, 그다음에 뭐 가족분들 다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잘하면은 뭐 인스타에도 올려주시고 뭐 블로그도 올려주시고 요즘에 카페에도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드릴 에어컨 청소기사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11시 한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는군. 네, 도착했습니다. 이 에어컨이 오늘 청소할 에어컨인가요? 네. 신상이네. 지금 이 큰 에어컨이랑 이 벽걸이 에어컨이 왜 같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 의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쓰시는 것 같으신데. 저 에어컨 내부가 이렇게 생긴지 처음 봐요. 안녕하세요. 한 2시간 정도 소요되세요. 이 벽걸이는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살짝 이렇게 프레시를 비춰보면은 이 안이 보여요. 송풍팬 안에 곰팡이가 껴있는 게 보이거든요. 송풍할 때 좀 냄새는 안 났었나요? 냄새 났었는데요. 그죠? 얘가 그 자동 건조가 있어서 그 건조할 때 냄새 많이 날 텐데. 선생님 혹시 업체 어디서 보고 컨택을 하세요? 친구 소개도 잘한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다 분해하면 진짜 기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종류도 많이 해보신 거예요? 어, 이거 많이 했죠. 이게 2019년, 18년도에 처음 나와서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해, 올해부터. 아, 그러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큰 에어컨은 이제 분해가 끝난 거예요? 네. 분해는 일단 끝났어요. 에어컨 어느 부분을 청소를 하는 건가요? 요게 열 교환기라고 하거든요. 에바라고 하는데 요게 에어컨이고 요거는 그냥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대로 이제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에어컨은 이제 저거를 청소하려고 하는 건데 곰팡이 갈색빛 보이시죠? 예. 중요한 건 냄새 원인은 얘네가 아니라 얘예요. 예, 냄새가 언제 나냐면은 처음 틀었을 때랑 송풍일 때 냄새가 나요. 왜냐면 얘가 냄새가 범인인데 시작과 동시에 제가 날개짓을 확 하게 되면 얘가 냄새를 확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냄새가 안 나셨죠. 높은 온도로 틀거나 얘 자동건조 오래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얘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심한 건 아니고 세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분들이 집을 맡기고 가셨는데 네.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많진 않은데 덜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대라고 하는데 고객님한테 설명할 때는 텐트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청소하나요? 아, 이런 텐트 같은 거 씌워서 물 청소합니다. 이거는 세제인데 냉각핀 전용 세제이고 친환경 세제예요. 시험 성적서 있는 친환경 세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요즘 아기 엄마들이나 요즘에 이런 세제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이거 예상 작업 시간을 두 개 다 합쳐서 얼마나 잡고 계신 거예요? 시작할 때 2시간? 여기서 오차 범위가 오염도에 따라서 또 발생하기도 해요. 가장 많이 번 달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뭐 2000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가장 많이 했을 때는. 순이익으로 한 1700? 한 달에요? 최고 신기록 올해 들어서. 하루에 제일 많이 번 거는 얼마나 되나요? 120만 원이 최고 신기록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에어컨 말고 원웨이 에어컨 한 집에 뭐 6대씩 어머님 집 저희 집 이렇게 하면 하루에 뭐 12대도 이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두 집으로 하루가 거의 일과가 끝나는 거죠. 그런 거는 조금 특출나게 벌었던 거고. 지금 하시는 작업은 뭘 쏴주는 거예요? 보온 시스템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맞네. 물기 안 닦고 촉촉하게 이렇게 다 일일이 닦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티내는 거죠. 네. 이렇게 쏘면 그 어디로 들어가요? 아,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에어컨은 하수구가 무조건 있습니다. 네, 배수관이 무조건 있어요. 에어컨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쏘면 이 구멍으로 네, 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청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송풍기. 송풍기 같은 거죠. 바람으로 날려주는 거. 장비 하나하나 사시는데 돈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청소는 솔직히 장비빨이에요. 분해조립 잘 못해도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분해조립 기사가 아니잖아요. 청소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깨끗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선생님, 근데 지금 조끼도 나이키고 되게 잘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그 전에 뭐 일반 작업복도 입고 그랬는데 깔끔하게 해야 내 마음가짐도 좀 깔끔하고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딱 눈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깔끔하게 멋지게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요? 그게 또 하나의 플러스 네.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플랫폼도 따로 있나요? 요즘에는 원체 이제 플랫폼이 잘 돼 있어서 숨고라는 어플도 있고 뭐 당근마켓도 있고 뭐 미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숨고를 좀 하거든요. 거기에 견적을 띄우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컨택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873명한테 고용됐는데 평점이 5점이네요? 이렇게 뭐 리뷰
그 다 별 다섯 개 남겨주시더라고요. 오, 전부 다 다섯 개. 리뷰 관리나 신경을 쓰시나요? 처음에는 안 썼는데 그냥 뭐 만족하셨으면 뭐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정도는. 아, 근데 그래도 안 주는 사람은 안 주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조립하는 네. 건가요? 네. 나름 이렇게 다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안 섞이게. 이렇게 물 청소하면 에어컨 고장 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전기 부품이 있어요. 여기 뭐 물 들어가면 뭐 난리 나겠죠. 요거를 제외한 부분은 원래 젖는 제품이라 고장 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걱정한 분들을 위해서 무상 AS 3개월이에요. 네, 아직까진 그런 건 없지만 보증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고객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해달라 뭐 이런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있어요. 보통 일반 가정집은 6, 7, 8 요 정도 트는데 6월 달에 한번 케어를 하고 8월 말쯤에 아 냄새가 난다 전화 오신 거예요. 아, 3개월 써놓고? 네, 3개월 내내 틀면 당연히 오염이 되는 거고 한 번은 서비스로 닦아는 드렸는데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클레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맨날 혼자 일하시다 보면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아,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미차에 수미차. 뭐 이러면 끝난 건가요? 테스트를 해야 잘 돌아가는지 은근히 긴장됩니다. 이거 할 때마다. 좀 산뜻한 냄새가 나네요. 외부 닦기. 아. 제일 중요해. 이걸 잘 안 닦으면 안에까지 안 닦아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호가 혹시 슈퍼파파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가 아들 둘 아빠다 보니까 슈퍼맨 아빠이고 싶어서 어떡하다 보니 이제 슈퍼파파 홈케어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은 다 자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일 끝나고 할 거 다 하고 이러면은 12시부터 내 자유시간인데 술을 마셔도 그때 마셔야 되고 축구 관람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새벽까지 늦게까지 그냥 앉아서 축구도 보고. 어제 바르셀로나 했잖아요. 네, 어제 시원하게 이겨주셨다고. 손흥민 경기가 져가지고. 여기 곰팡이 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염도 측정하시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 주기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여름 내내 틀었다 싶으시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1년이 확실히 넘은 거고 쉽게 표현하자면 약간 돈이 아까워야 돼요. 아...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 이랬구나 이렇게 와닿는 것도 달라요. 와, 아까 전집이랑 양이랑 색깔 자체가 다르죠? 엄청 많이 나왔어. 리모컨 여기는 깨끗한데 리모컨. 이거는 이제 조금 일부러 좀 고객님 보이는 앞에서 네 고객님 이제 다 마쳤고요. 이렇게 서비스는 생색을 내야 됩니다. 뒷정리하면 끝입니다. 지금 3시인데 이제 어디로 출발하나요? 마지막이 강남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제습기 청소를 의뢰하신 분이 계신데 그때 네. 거의 버린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새 거로 만들어준 분이 계세요. 2년 좀 안 됐네. 저도 어느 정도 오염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설레요. 어떨지. 대표님이랑 같은 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제일 먼저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에어컨 세탁기가 끝날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 제습기, 매트, 뭐 건조기, 기타 등등 자기가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으면은 자기 가치가 올라가고 벌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수기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한번 갔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내년에 또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또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에어컨만 하나 세탁기도 하고 여러 개 하고 또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되게 잘해야 돼요. 잘하고 만족을 시켜주고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시켜주면 이 일은 끝이 없고 정년도 없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문직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집이네요. 오늘 일찍 끝난 편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들었던 건데 이렇게 냉장고에 제스킨지 분해를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제스킨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에어컨보다 여기도 에어컨이나 똑같은 열 교환기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오염이 됩니다. 이거는 곰팡이가 핀 건가요? 그죠? 곰팡이랑 먼지. 냉각핀 전용 세제를 뿌립니다. 아까 에어컨은 오수통에 남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제습기를 닦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모르시는 거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돌을 줄 몰랐거든요. 잘 작동되네요. 작동이 안 되면 실수로 잭을 하나 안 낀 겁니다. 다시 뜯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세 집 돌면서 네. 기계는 4개 정도 했는데 네. 이제 쉽게 말하면 하루 한 단량을 채운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와, 드디어 일이 다 끝나셨네요. 네, 즐거운 퇴근 시간. 이 집에 가서 뭐 하실 건가요? 일단 제일 먼저 씻고 밥부터 먹어야 돼요. 밥 먹고 씻고 애들이랑 이제 놀아야죠. 논다기보다 이제 애들 씻기고 재우고 진짜 말 그대로 슈퍼파파 맞네요. 네. 오늘 저랑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즐거웠고 첫 번째로 제가 하는 일을 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알릴 수가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앞으로의 그 대표님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 홈케어 쪽의 목표는 이미 다 이뤘고요. 네, 이쪽으로는 거의 다 이룬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벌어서 해 나가야겠죠. 성격 쪽으로는 이미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진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대표님 지금처럼 하시는 일 더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 네. 피디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터뷰, 파이팅!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